안녕하십니까. 시청 여러분, 청송촌놈 신청한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행을 너무너무 잘 갔다 왔습니다. 여행을 잘 갔다 왔고요. 여행 가가지고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잠만 이틀 자고 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얼굴이 더 부어요. 지금 얼굴이 띵띵 부어가 적은 눈이 더 적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한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 자체가 굉장히 약세 국면이죠. 미증시가 굉장히 강세인데 우리 장 약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늘 주식을 살 때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 이거 구별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추격 매수 자리, 분할 매수 자리, 반대로 말하면 분할 매도 자리와 과감하게 손절매 자리겠죠. 그죠? 그거를 구별하는 거를 여러분한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이, 우리 키움증권 구독이 100만입니다. 아우, 우리 업계 최고 같아요. 업계 최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여러분 우리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유튜브와 우리 또 키움증권 홈페이지로 있는데, 유튜브에는 만 2, 300명이지만 키움증권 홈페이지 쪽으로 10만 명이 접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률이 여러분 얻은 것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꺾꿍. 하여튼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분할 매수와 추격 매수 자리, 그 부분을 여러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내용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 내용은요, 여러분 오늘 주식을 이제 분할 매수, 볼륨저 밴드를 이용한 매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볼륨저 밴드를 갖고 매매, 왜냐면 볼륨저 밴드가 매물대거든요. 그 매물대인데, 첫째, 후행 스팬이 밴드를 관통할 때, 이제 여기 이제 관통이 여러 가지, 관통이 볼륨저 밴드 선이 몇 개입니까? 세 개죠. 관통할 때 두 번째가 후행 스팬이 밴드 상단을 통과할 때, 2번은 추격 매수 자리입니다. 3번은 밴드의 상단에서 거래량이 동반할 때, 밴드 상단에서 거래가 동반할 때 더욱더 강한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밴드는 BW로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아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번, 2번, 3번, 4번인데요. 요것도 하루 만에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해보고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제가 키움증권 들어와가지고 이 방송 처음일 때 변곡점과 정별과 역별의 변곡점을 이야기했고요. 이제 두 번째 이걸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그때 한 번 더 리바이벌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상세하게 매수하는 자리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은 여러분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예, 시장은 여러분 11일평과 21일평, 11일평하고 21일평이 여러분 해야 되는데, 예, 11일평과 21일평의 데드 크로스가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제가 했죠, 여러분한테. 11일평과 21일평, 61일평과 11일평 데드 크로스 자리가 일목균형표의 구름 변곡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구름, 그리고 11일평과 61일평 일치한다 했는데, 지금 역별입니다. 역별에서 제가 뭐라 했죠? 주식의 가장 기본이 역별입니다, 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별에서 주식을 사는 건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역별. 근데 역별 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일목균형표의 구름. 두 번째, 11일평과 61일평의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 세 번째가 뭐라 했죠? MACD 영선 관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거의 61일평으로 만들어진 지표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삼위일체인데, 세 가지 다가 지금 약세장입니다. 약세장.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사이 삼성전자 사락했던 선수들은 다 어디 가고 방송에서 헛소리만 찍찍거리는지, 터키가 지진 나든지 말든지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데드크로스, 모든 게 삼위일체가 다 데드크로스다. 금은 11일평과 61일평 MACD. 그럼 결론은 뭡니까? 장은 이제는 개별장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 자체는 한마디로 맛이 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배열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캐초 모든 증권책의 기본이 첫 장에 정별과 역배열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장은 역배열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후이행 스팬과 이제 볼륨저 밴드를 한번 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볼륨저 밴드를 한번 띄어 보도록 하죠. 자, 기본 차트. 이 기본 차트에서 여러분, 자, 기본 차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 기본 차트가 있으면 볼륨저 밴드를 제일 먼저 띄어 봅니다. 볼륨저 밴드를 띄어 볼게요. 지표추가 볼륨저 밴드. 우리가 볼륨저 밴드라는 것은 20 볼륨저 밴드입니다. 이 볼륨저의 중심선이 21이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볼륨저 밴드입니다. 볼륨저 밴드인데요. 이 볼륨저 밴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21 볼륨저 밴드, 21의 거래량과 활동성을 갖고 있다. 이 볼륨저 밴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가가 변동폭이 크고 볼륨저 밴드 폭이 좁아지면 변동폭이 적어지다. 주가가 항시 변곡점, 최고의 변곡점은 공룡목 변곡점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룡목이라는 것은 폭이 굉장히 좁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요 상태에서 지표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표 추가하면 그 다음 일목균형표를 봅니다. 일목균형표를 이렇게 띄우면요. 일목균형표에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목균형표에 후이행 스팸만 띄웁니다. 예, 일목균형표의 후이행 스팬만 여러분 이렇게 띄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이행 스팬이라는 것은 지금 주가에서 25일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가를 볼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첫째 후이행 스팬이 상단을 관통할 때는 추격 매수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요 추격 매수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후이행 스팬이 저점에서 올라올 때 이때는 분할 매수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후이행 스팬이 볼륨저 밴드를 관통할 때 이 자리가 뭡니까? 매수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대로 말하면 후이행 스팬이 이렇게 하방으로 이탈할 때는 매도 자리다 이렇게 첫 번째고요. 1번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후행 스팬이 상단을 관통할 때, 수쟁 스팬이 상단을 관통할 때는 추격 매수 자리다. 반대로 후행 스팬이 하단을 만약에 관통하면은 추격 매도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후행 스팬이 상단에서 돌파할 때, 상단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은 어떻게 해요? 신뢰도가 높다. 이거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볼륨저 밴드가 여러분 BWI로 봐야 됩니다. BWI로 봐야 되는데, 자, 볼륨저 밴드는 폭으로 보죠. 폭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볼륨저 밴드, 내가 주식 매수할 때 볼륨저 밴드가 상승해야 된다, 줄어들어야 된다. 제가 했죠. 이 BWI는 주가가 상승할 때는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빨리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하락은 뭡니까? 하락은 조종 자리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1번이죠. 여기 보시면 상승 이탈할 때 후행 스팬이 상승 이탈할 때 캔들이 요 자리입니다. 요 캔들이에요. 요 캔들. 요 캔들입니다. 요 캔들 때 BWI가 상승했죠. 요 자리에서 뭐라고? 매수 자리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냉철히 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후행 스팬과 BWI의 합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시면 뭡니까? 아직까지 주가의 변동이 후행 스팬이 어떻게 해요? 하행으로 때를 이제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BWI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뭡니까? 주가가 약세, 힘없는 약세가 계속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서 코스닥이 이렇게 이제 여기죠. 자, 여기서 보시면 후행 스팬이 하방 이탈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을 때 일단 주가가 하락이죠. 하락에서 지금 뭡니까? 반등은 하락의 조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행 스팬이 내가 주식을 살 때 후행 스팬이 볼륨저 밴드를 어떻게 관통하는 시점에 여기 단타 매매는 여기서 가능하겠죠. 제가 주식 매수할 때는 후행 스팬이 요 하단에서 중단 갈 때고요. 상단은 어떻게 해요? 추격 매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더 상세하게 보시면 여기서 요 자리는 분할 매수 자리.
그다음에 요 자리는 뭡니까? 강력 추격 매수 자리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굉장히 냉철하게 봐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보고 여러분하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면 삼성전자가 위태위태한 자리죠. 여기 보시면 확대를 해도 됩니다. 굉장히 위태위태한 자리. 그리고 삼성전자가 일부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후행스팬에 지나가는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일부 매도를 하셔야 되는 자리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후행스팬이 이쪽으로 하방 이탈하면, 주식 이탈하면서 이 BW가 상승하죠. 거래가 늘면서 주가 하락할 때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해요? 추격을 매도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사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사는 자리는 뭡니까? 후행 스팬이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올 때 사야 된다. 이렇게 들어올 때 사고 ADX가 상승할 때 사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BWA는 거래량 지표로서 동행성 지표입니다. 예, 동행성 지표고 오현님 말 따나 지금 공룡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공룡목이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하이닉스 이제 일단 여기 분할 매도 자리가 나왔습니다. 여기 예, 분할 매도 자리가 나왔어요. 분할 매도. 아,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분할 매도입니다. 전적 매도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여기 제가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는 추격 매도 자리다. 여기서 추격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LG전자는 저 며칠 전, 일주일 전에 LG화학은 추격 매도 자리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추격 매도 자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네이버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일부 매도 자리입니다. 일부 매도를 하셔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벌써 전에 여기서 매도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매도 자리입니다. 요 매도 자리고 여기서 이때 올라갔어요. 매도 자리다. 이렇게 보면 아직 주식 사는 건 안 됩니다. 사는 거는 이 후행 스팬이 볼륨즈 밴드를 관통할 때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추격 매도 자리가 나왔습니다. 삼성 SDI가 여기서도 나왔고요. 여기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쌍바닥 치면서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매도 자리입니다. 여기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뭐 여기서 이거 상승이죠. 이거 무슨 상승입니까? 상승의 상승이 아니고 하락의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추격 매도 자리가 나왔습니다. 추격 매도. 손대면 안 됩니다. 후행스팬이 볼륨저 밴드를 하방 이탈하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힘드시니까 현대차는 추격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당근으로 저격했죠. 이건 담보 부족 한 번 더 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매도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도였어요. 매도고 이때도 이게 여기 매도 때 여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셀트리온 매도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셀트리온 지금 매수는 안 됩니다. 매수는 후행 스팬이 볼륨제 밴드를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ADX가 BWA가 상승할 때 여러분들 매수 사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분할 매도를 한번 해야 되는 자리다. 아, 분할 매도를 한번 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입니다. 기차는 여러분 분할 매도를 엄청 많이 팔아야 되는 자리에 왔습니다. 아, 그리고 기아차는 지금 보유량이 전체적으로 한 3, 40%만 보유하고 매도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코스피를 여러분께 냉정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닥을 보시면 10개. 자,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셀트리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러분 보다시피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요 자리에서 후행 스팬이니까 후행이 뒤에 있거든. 앞에 26일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서 매도 자리입니다. 매도를 어떻게 추격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후행 스팬이 볼륨즈 밴드 밖에 나가면 주가가 상당하게 반등을 잘 못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보시면. 그다음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은 여기서 분할 매도, 여기서 분할 매도입니다.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퍼르비스였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은 벌써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HLB 보겠습니다. HLB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매도 자리겠죠. 여기서 매도 자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요 전날 매도 자리예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올라가죠. 올라가면 주가 떨어질 때 올라가면 급락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LB.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알테오전 뭐 여러분 보다시피 보고요. 그 CJENM. CJENM 여기 뭡니까? 요거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조금 해도 되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SK 머리티얼즈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지금 자리에서 주식 사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분할 매도가 한번 나왔습니다. 아, 분할 매매를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보시면 굉장히 냉정해 보세요. 그리고 이 볼륨저밴드 가격이기 때문에 후행스팬에 거치는 거를 보면은 정확히 매수 가격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유용하고 지금 제가 지금 그 여러분들 때 요즘 교육시키는 거는 검증을 다 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기본 5년 내지 10년 동안 우리나라 증시의 움직임을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다 캐처를 뽑아서 여러분 이제 좋은 것만 카드라 없습니다. 카드라 없고 검증해서 여러분 이제 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정 한번 하는 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차트를 여러분 보는 이 차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차트죠. 이 차트 기본 차트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X하고 거래량을 X합니다. 거래량을 X하고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종가 단순 요게 왼쪽 클릭해서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고 지표 추가 이제 왼쪽 우위 클릭하면 지표 추가해 가지고 볼륨저 밴드를 삭제 추가합니다. 이 볼륨저 밴드. 그래서 볼륨저 밴드를 클릭해서 선을 더 굵게 해도 되고 선을 뭐 그대로 놔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볼륨저 밴드를 이렇게 크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또 클릭을 합니다. 우측 클릭 지표 추가해 가지고 일목균형표라는 게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를 클릭한 다음에 이 일목균형표를 클릭해가지고 다 지워버립니다. 전환선, 기준선 후에 다 지워버리고 후행스팬, 이 후행스팬만 남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그 다음에 지표 추구해가지고 BW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BWI가 볼륨저밴드 폭을 말하는 거예요. 예, BWI를 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똑같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 되는데 후행스팬이 볼륨저 밴드 선을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나 나올 때 그때 여러분하고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궁금한 거 여러분 우리 키움증권을 이용하면서 키움증권 혜택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생각에는 우리 채널K도 그렇지만 다시 보기도 보시고요. 또 전문가 방송 가입하셔서 추천주 문자도 받으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월급을 탁 털었습니다. 탁 털어가지고 구례군, 곡성군, 양로원에 그 양로원하고 경로당에 65인치 테레비 23대를 사가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섬진강님 그 고향에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하여튼 제가 월급 털어가지고 이 65인치 테레비 22대를 싹 보냈어요.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화요일과 목요일 1시 30분에 합니다. 저를 매일 보고 싶으면 1544 9000번 청송촌놈 신창원 전문가 방송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